소원 씨 정말 대단해요. 그동안 나 간호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원단 개발에서도 큰 성과를 냈던데요? 저 혼자 해낸 것도 아닌데요, 뭘. 윤진 씨 도움도 컸고 기술팀 직원들도 열일하셨어요. 나도 이제 가열차게 원단 개발에 집중해야죠. 네, 우리 전투적으로 열심히 일해봐요. 아, 아버지께 다시 말씀드렸어요. 우리 결혼 얘기.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. 나 이 상태로도 너무 좋아요. 저... 내가 그때 말 못한 게 있어요. 은혜 언니 사고에 관련된 거요. 뭔데요? 박 실장님 말고도 실은 관련된 사람이 더 있어요. 그게 누구죠? 황현수와 한의사님이요. 네? 그동안 호진이랑 사건을 계속 캐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이에요. 아, 어떻게 민혁이랑 황 실장이 은혜 사고에 관련 있다는 거죠? 그날 연수도 사고 현장에 있었어요. 연수를 택시에서 끌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한의사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한의사님이랑 서정배 형사가 만나는 걸 봤어요. 네. 실험 결과요? 왜 그렇게 봐? 너 은혜 사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? 뭐야? 아니야. 가서 일 봐.